흰 눈앞에 푸른 것들은 다 백기를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백기를 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힘든 일일까요? 다 뭔지 아시죠? 온 땅을 뚫고 찬바람을 가르며 얼음까지 깨고 나온 독한 녀석들. 향이 좋으니까 맛있어. 아삭아삭하지. 흰 눈에 지친 눈은 시원해지고 묵은 것에 지친 입은 향기로워졌습니다. 뭐 쌀쌀한 맛이 있네. 맵기도 하고. 만물이 움츠려드는 계절. 잠자는 오감을 깨우고야만 향기로운 추억. 오늘은 눈반마저도 푸르게 물들이는 겨울 향채소 밥상입니다. 향기 나는 음식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코끝으로 와서 혀끝을 자극하는 서양의 정원 속 허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야, 이 향기. 겨울에 이렇게 꽃과 허브 향을 맡으니까요, 벌써 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식탁에 양념이 되는 허브들을 정원에서 식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미나리, 마늘, 파, 뭐 생강 같은 것을 향채소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 향채소들은 정원 속 온실이 아니라 노지, 그러니까 밭에서 만날 수가 있죠. KBS